안녕하세요, 율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율모들이랑 같이 셀카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셀피 메이크업. 저는 일단 셀카를 찍을 때 그냥 핸드폰에 달려있는 그 일반 캠으로 촬영을 하거나 어플로 그냥 쉽게 찍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일반 캠 이걸로만 셀카를 찍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솔직히 인스타그램만 봐도 아이돌 분들, 셀럽 분들 다들 거의 일반 카메라로 사진 찍은 듯한 그런 느낌의 셀피를 되게 많이 올리시잖아요. 일반 캠으로 찍는 게 그 톤 자체가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톤이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제 셀피의 무드는 살짝 섹시로 갈게요. 과한 섹시 말고 그냥 흘러나오는 듯한 그런... 일단은 일반 캠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피부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오기 때문에 피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히 보정은 어느 정도 할 거지만 기본적으로 피부 표현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정을 했을 때 훨씬 더 퀄리티 있는 그런 셀피를 찍을 수 있기 때문이죠. 셀카는 보통 밖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머를 얇게 한번 깔아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쓰는 베이스랑 굉장히 잘 맞는 프라이머입니다. 싹 깔아주는 거랑 안 깔아주는 건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머리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색깔이? 이거 보세요. 오, 거의 베이지 느낌. 파운데이션도 특별히 이거를 사용할 겁니다. 지속력 좋은 파운데이션 하면 무조건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거의 탑! 급에 위치하는 그런 아이잖아요, 요거. 써보신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요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얇게 발리는데 커버가 잘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마스크 쓰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 자체도 두꺼우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더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요거는 정말 몇 년이 지나도 패키징이 촌스럽지가 않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패키징이죠. 컬러도 너무 많죠. 컬러가 20가지 이상이고 쿨톤, 뉴트럴, 웜톤 막 이런 식으로 톤이 세세하게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더 디테일하게 맞춰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아이보리 누드 컬러도 평상시에 자주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포슬린. 포슬린도 되게 밝은 느낌의 베이지예요. 상아빛. 피부에 이렇게 얇게 깔아줬을 때 피부에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가운데부터 바르는 게 아니라 이 외곽 쪽부터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쪽으로 이렇게 쓱쓱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얇게 깔아줬을 때 그 밀착력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찹쌀떡 같은 이런 밀착력인 거죠. 이 퍼프 있죠? 이걸로 아이의 밀착을, 도장을 찍듯이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물광이 번쩍번쩍하고 유분기가 너무 많이 도는 그런 베이스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불필요한 곳에도 광이 막 돌다 보니까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피부 표현 자체를 좀 뽀송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셀피에는 잘 나와요. 여기 반대도 똑같이 바깥쪽부터 이렇게 얇게. 저는 원래 에스티로더 사용할 때 퍼프로는 사용해봤어도 이 브러쉬는 이번에 처음 사용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속에 파운데이션을 쑥 머물고 있다가 찹찹찹 조금씩 뱉어내는 그런 느낌? 전문가가 뭔가 해준 것 같은 브러쉬가 너무 괜찮다 이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양 조절이 정말 우수합니다. 브러쉬에 발리는 것만 봐도 되게 가볍고 무게감 없는 그런 텍스처거든요. 근데 이걸 손으로 바르면 이 장점이 다 죽어요. 커버는 지금 다 되어 있고 얇은데 살짝 피부에 촤싹 아예 찹쌀떡처럼 촥 달라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쫀쫀하게. 제가 이거를 쓰면서 제가 따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 테스트를 했던 날이 유독 진짜 스케줄이 꽉 채워져 있었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한 요 정도? 요 정도의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수정을 일부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제가 아침에 얇게 찰싹 붙여놨던 그 느낌이 굉장히 지속이 오래되는 그 느낌이었어요. 집에 와서 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인생템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저 있잖아요. 저 그거 잃어버렸어요. 유지장치 있잖아요. 이번에 맞추면 세 번째예요. 또 맞추면 세 번째. 아 너무 짜증나. 어디다 놨지? 원래 유지장치 담아놓는 그 캡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안에 없어요. 그 안에 없다는 건 내가 어디다가 뱉어놨다는 건데 그걸 내가 어디다가 뱉어놓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쉐딩을 해주는데 코 쉐딩이 정말 중요해요. 셀카 찍을 때 요 부분 있죠. 눈썹이랑 코랑 연결되는 평소 데일리 메이크업보다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거울로 봤을 때는 쉐이딩이 살짝 조금 진하다 싶을 정도로 잡아줘야 셀카를 찍었을 때 코가 안 날아가고 잘 잡히거든요. 그리고 립은 914번을 써줄게요. 이거는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 질감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의 핑크기가 도는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이 립을 이렇게 덜어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톡톡톡 컬러만 살짝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조금만 이렇게 컬러감만 살짝 넣어주고 그 다음 글램 시에나 붉은기가 살짝 도는 이런 브라운기의 아이라이너인데 눈이랑 제일 가까운 부분에 퍼트리면서 살짝 잡아주는 거예요. 색조를 최대한 단조롭게 써주는 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블러셔는 포도 느낌 낭낭한 이런 로즈 느낌 컬러에다가 다홍빛이 도는 듯한 이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한번 채도를 맞춰볼게요. 보라기가 도는 이 컬러를 살짝 눈 옆쪽에 이 광대 쪽 있죠? 여기까지 연결해서 끌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근데 사진에는 이 거울이랑 색조가 되게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사진에 어떤 식으로 색조가 잡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메이크업을 해주는 편입니다. 특히 블러셔는 더더욱. 제가 원래 두 개를 섞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것만 하나 발라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안 섞어도 될 것 같아요. 마스카라는 뿌리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보이는 쪽, 끝쪽만 조금만 잡아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일단 메이크업은 다 했으니까 머리랑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뿅! 지금 제가 머리를 이렇게 앞머리가 처치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에다가 그냥 이렇게 머리를 대충 따줬고요. 고데기가 귀찮아서. 그리고 옷은 제가 셀피 무드 오늘 섹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런 섹시 느낌이 나는 일단 이 삼각대를 써줄 거예요. 원래는 이런 블루투스 리모컨 있죠? 이런 거 있으면 셀카 찍기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오늘은 못 씁니다. 이 중에서 이제 괜찮은 사진들 하트로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편집을 하면 됩니다. One hour later. 내가 이제 사진을 다 찍었는데 저 금방 찍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사진 찍으면서 어깨를 하도 이렇게 이래가지고 어깨에 지금 담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근데 유모들 저 지금 느낌 있는 사진 한 장을 지금 건졌거든요. 요 사진인데 너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잘 나왔죠? 찍다가 너무 힘들어서 누워있는데 햇빛이 싹 들어오면서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일단 저는 여기 핏유로 들어가요. 핏유. 여기서 뷰티 메이크업 그리고 제가 아까 골랐던 사진을 불러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피부가 되게 지저분하지 않게 너무 고르게 잘 나왔어요. 그쵸? 많이 안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코랑 입 부분 이 부분만 살짝 해줄게요. 여기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이런 부분만 조금 문지르듯이 그리고 코 쪽도 살짝 문질러줄게요. 이렇게 전후 전후 이 정도만 피부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턱 부분 제가 턱이 조금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사진 찍으면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턱 부분을 살짝만 이렇게 잡아줄게요. 조금만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됐다. 오늘 셀피 성공! 그리고 우리 유모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스티로더 스페셜 코드랑 혜택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확인하셔서 야무지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모들. 안녕! I was told by men. He smiled as he said, "Girl, you need to understand. Unless you grow thinner, no man would ever want you. And what a grown-up said, I believe this children do."